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 선, 바로 DMZ이다. 무정지대가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다. 너 딱 친구 있어? 딱 친구? 아, 그게 뭐였지? 아, 베프? 아, 그걸 베프라고 하는구나. 근데 베프는 뭐 줄임말인가? 야, 베스트 프렌드 줄여서 베프. 영어 안 배웠냐? 야, 베스트 프렌드 베프 나도 알아. 우리 제이 외국어 영어여가지고 학교에서 영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아? 맞다. 야, 그리고 너 사랑의 불시착 봤어? 아, 그 북한 배경 드라마? 어, 완전 옛날에 나왔던 거. 야, 근데 그거 너무 현실성 없어. 어떻게 손예진 낙하산 타고 북한에 들어오냐? 거기 군인 겁나 많아. 아, 야, 근데 사실은 내가 그 드라마 보고 너 보고 싶어서 한번 낙하산 살해했을까? 야, 무슨 그런 슬픈 얘기를 하냐. 지금 만난 게 어디야. 그래, 집에 가자. 그래, 가자.